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요즘 서로 안녕하냐고 묻는 것이 정말 실감나는 하루하루입니다. 엎친데 덮친다고 세상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. 그러기에 인생이지요.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. 커피, 카피, 김지임의 20년 이야기입니다. 그 이야기를 여기 몇 분 속에 담았습니다.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실런지요? 읽다 보면 제 목소리가 어떻게 갈라질지 스스로 다독거리며 시작합니다. 이번 겨울나비 13번째 이야기입니다. 커피 커피 미스크미 해피엔드 행복 끝을 시작합니다. 서른이 좀 넘었을까? 정장을 단정하게 갖추고 키가 180cm 쯤 됨직한 젊은이가 부장 걸음을 세웠다. 명일 지하철역 출구를 막 빠져나오고 있을 때다. 눈이 엄청나게 온다.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. 퇴근 시간이다. 차를 끌고 갈 자신이 없어 지하철을 타고 온 참이다. 그 청년은 자신이 설계 사무실 소장이라며 아까 여자 두 분과 함께 계셨죠? 그중 한 아가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. 아하, 회사를 나올 때 함께 퇴근하던 김지인과 동료 여직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구나. 이 청년이 말하는 그 아가씨는 긴 머리 날리며 눈빛 초롱초롱한 김지인입니다. 그 청년이 명함을 주니 부장도 명함을 주었다. 며칠 뒤 전화가 온다.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. 지난번 지하철에서 명일동역에서 말이죠. 아, 기억하지, 기억해. 토요일에 시간이 어떻겠습니까? 한번 점심 사러 가겠습니다. 그 청년이 왔던 점심때 식당 안에 김주임은 경리부 직원 틈이 있었다. 어디 지하철역이 들었지? 내가 봤을 땐 성실하게 보였어. 다 들었어요. 하, 인기 많은 김주임과 못 다니겠다. 김주임이 호호 웃는다. 몇 달이 지났다. 퇴근길을 가면서 김주임이 말한다. 부장님과 공무부장과 퇴근길에 함께 가는 일도 며칠 안 남았어요. 부장님께 제가 술 석잔 사드릴 일이 있어요. 저 결혼 날짜 잡았어요. 부장님이 준비해 서주셨잖아요. 지하철에서 김지임에게 첫눈에 반한 설계 사무실 소장 청년은 참 적극적이었나 보다. 두 사람은 결혼하고 결혼 후 김지임은 회사를 그만두었다. 어느 날 부장 휴대폰에 문자가 뜬다. 김아무개 격리, 본인 별세. 신촌 어느 병원 영안실이다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? 부장은 남편 손을 잡는다. 남편 눈에 초점이 없다. 부장님 오셨군요. 애 낳다가 그냥 애만 두고 갔습니다. 회사 근무 중에 아주 힘들었다 했죠. 바로 위 격리과장이 자금 횡령하고 잡혀갔었어요. 그 아래 우리 집 사람이었으니 경찰에서 오라가라 힘들었답니다. 경리과장 단독 범행으로 아내는 무혐의였어요. 그래서 회사를 그냥 다녔죠. 딱히 다른 곳에 갈 것도 없고 경리 부장이나 중역들이 아꼈으니까요. 그런데 어디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어요? 그 일로 공황장애와 만성 피로증후군에 시달렸다네요. 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에는 거의 퇴근길에 집에 가기조차 힘들 때가 자주 있었답니다. 택시 타고 퇴근할 형편도 아니었지요. 근처에 사는 동료 직원은 부장님 두 분뿐이었고요. 그때마다 부장님과 공모부장님께 퇴근길에 같이 가자고 청을 넣었답니다. 본인도 자주 부장님들 차 타기 미안해서
택시를 타고 퇴근하게 됐답니다. 두 분께서 싫은 대색 없이 돌봐주셔서 정말 늘 고마웠답니다. 두 분께서 물론 번거롭고 귀찮으셨겠죠. 본인이 아프니까 집안 친척 어른들께 떼쓰듯 음식도 부렸답니다. 자주 이야기했어요. 그런 분들이 없다고요. 부장님, 새삼 제가 감사드립니다. 저 사람도 지금 부장님을 뵙고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. 영정 속 김지임이 활짝 웃고 있다. 그래 그래. 김지임은 경력과장이 사고 치고서 회사 전체가 시끌벅적할 때 엄청 힘들어했지. 부장은 고개를 끄덕인다. 다시 김지임 남편이 말한다. 제 설계사무실 아직 영세업자예요.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제 사무실에서 집사람이 격리와 관리 업무를 도맡아서 했어요. 모든 것이 저는 부족했죠. 아내의 마음고생은 직장생활보다 더 심했어요. 퇴근 무렵엔 거의 쓰러질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. 그래도 아이가 생겨 기뻤습니다.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. 작은 건설사 사장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다. 후배 아들의 결혼식이다. 강남 어디. 부장은 그날 혼주의 손잡고 축하한다.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부장을 부른다. 접니다. 기억하세요. 설계사무실 김 사장입니다. 김지미 남편이다. 여기도 김 사장이네. 오늘 혼주와 손후배 사이란다. 그 옆에 한 여인이 서있다. 제 집사람입니다. 순간 부장 눈에는 부인이 김지임으로 보낸다. 착각이다. 그랬으면 하는 마음. 그때 아기는 잘 컸지요.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. 아기도 아이를 먹네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김지임의 명복을 빕니다. 이제 청년이 된 김지임 아들에게 좋은 일이 늘 함께 하기를 빌어주셨으면 합니다. 고맙습니다.